그래서 거대한 코끼리가 한 마리가 이걸 들이박아도 절대 부셔질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실 수 없단다? 절대 못 부술걸? 발씨름 대회에서 마트 30만 원을 얻었다. 야호! 이번엔 어떤 문을 구하지? 이번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문이다. 이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 거. 노노노노노노. 그냥 온다. 그래, 이 정도 문은 못 펼칠 줄 알았어. 이번엔 깊이 있고 현미영과 절대 부수지 못하는 문을 만들겠어! 우리 집은 언제 대문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러다가 도둑이 들겠어. 에이, 괜찮아. 엄마가 있어서 도둑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 아. 어머, 영자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머머머, 설마 너 미숙이잉? 어, 나 미숙이. 어머머, 기집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고쳐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다. 너도 마찬가지거든. 그나저나 미호는 얘는 고등학생 때랑 늦는 건 항상 똑같네. 얘가 힘도 센데 오지랖도 넓어서 그래. 맞아 맞아. 얘는 같이 H.O.T. 오빠들 팬미팅에 가기로 했으면서 왜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에이, 진짜. 얘들아, 미안. 길 가다가 불량배들을 불쌍한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 있지. 허? 그래서 저렇게 우주로 보내버린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힘이 세니? 별 말인데 뭘. 맞아 맞아. 어쩜 기지배가 그렇게 어? 힘이 셌었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하려나? 어머머머머머. 지진이야? 무슨 고릴라가 뛰어오는 건가? 저건 미호? 간만에 근육 빵빵 될거 좋구만. 아이고,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요? 아니, 미호야, 무슨 일이야? 미숙이 아니야. 그게 별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있길래 내가 차를 던져준 것뿐이야. 넌 언제 봐도 힘이 세구나. 누구? 뭐? 나 영자잖아, 영좌. 난 영자인지 몰랐잖아. 진짜 못 알아볼 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쳤네. 얼마나 들었대? 한 1억? 2억? 허민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얼굴 좀 봐. 그런데 그 미호야, 너는 여전히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오지랖이 좀 넓니? 그래서 좀 피곤해. 완전 우리 동네 영웅이야, 영웅. 예, 너그 힘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도 도우는 거는 정말 좋지만 돈을 한번 벌어보는 건 어때? 돈?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는 동네 역도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동네 역도 대회?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나가? 아니지. 너 아까 차 드는 거 보니까 그냥 우승하겠지만. 맞아. 우승 상금이 무려 1억이래. 1억! 뭐? 1억? 이런 미친. 갑자기 우리 아내의 몸이 벌크업이 되었잖나. 다이아몬드 문 따위로는 우리 집 대문을 지킬 수가 없어. 이번엔 비브라늄, 티타늄, 베데랑 재질을 섞어서 만들어야겠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제일 단단한 문으로 만들어야 돼! 이 정도면 됐군.
여보, 나 다녀올게. 아유, 저 아줌마 뭐야? 집에서 밥이 나올 것이지. 저기요, 저도 참가하려고 온 거거든요. 아줌마, 욕도들다가 허리 부러지지 말고 집에 가슈. 어, 신경 쓰지 마세요. 하, 이번 대회는 진짜 개나 소나 아줌마는 다 참가 안 했구만. 아유, 수준 떨어지기 말이야. 어? 네 어머니? 응? 어, 주황숙 선생님 아니세요? 아, 네. 아, 전화는 죄송했어요. 아, 뭐 이미 지난 일인걸요. 그나저나 선생님도 참가하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여자는 저 혼자일 줄 알고 좀 외로웠었는데. 아, 네. 아니, 그런데 이번엔 역도 선수들도 많이 참가해서 우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덩치 큰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은 한국의 헤라클레스 왕역도 강력한 우승 후보죠. 작년에 300kg까지 들면서 우승했어요. 왕역도. 어, 그렇구나. 아, 대회 시작하기 전에 몸 좀 풀어야겠네. 연습 좀 해볼까? 리 어머니, 여기가 대회 시작 전 몸 푸는 곳이에요. 오, 그렇군요. 일단 앞에 있는 건 무거워서 못 드실 테니까 저기 옆에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죠. 못하겠어. 엥? 뭐지? 가벼운데요? 어? 이게 무겁다고? 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여자 정체가 뭐야? 500kg를 왔다 갔다! 왜 가볍네요, 그쵸? 괴물이야! 괴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